안녕하세요. 감자가 많아서 감자 호떡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감자는 좀 얇게 썰어서 소금 조금 넣고 삶아주세요. 감자 익을 동안 김치 잘게 다져주세요.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멋진 기구 사지 마시고요. 절구방망이로 찍으시면 되세요. 감자 전분 두 숟가락입니다. 그리고 계란 하나. 처음에 감자 삶을 때 소금 넣고 간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간은 안 했습니다. 손으로 좀 치대주세요. 그러면은 반죽이 찰져요. 송편 많이 빚어보셨죠? 만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속에 김치 재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김치 넣으실 때 너무 많이 넣으면 터져요.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히 넣어주세요. 이렇게 만들다 보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도 많이. 그러면 미리미리 뜸박질 해주세요. 자작하게 기름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구워만 주시면 되세요. 막상 구울 때 이렇게 보면은 딱딱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. 굉장히 부드러워. 그러면서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요. 그래서 별도로 밥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